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헷갈리기 쉽지만 둘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애가 높은 사람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뜻 호의를 베풀다 보면 당신의 인생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실제 사건과 더불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저녁, 변변한 직업 없이 보호소를 전전해온 노숙자 A씨는 제주 서귀포시 공원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노숙자 A씨를 안타깝게 여기고 도움을 주려고 자신의 숙소에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접을 해주죠. 그런데 사건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자 A씨는 A씨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A씨의 사체에 쌀과 소금을 뿌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불우한 성장 과정과 여러 정신질환으로 감형을 받았는데요. B씨는 노숙자 A씨를 도우려다 끝내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B씨는 공원에서 만난 노숙자 A씨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은 도움을 주면 노숙자 A씨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노숙자 A씨를 자신의 숙소에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A씨는 B씨가 생각한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노숙자 A씨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A씨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에 미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행에서 벗어나는 도구로 자신을 도와준 B씨의 목숨을 빼앗고 이상한 의식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숙자 A씨는 인정사정 없을 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나면 고마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숙자 A씨는 자기애가 지나치게 높았고 그래서 자신의 노숙자로서의 인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누가 노숙자로서의 삶을 인정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현실의 자신과 머릿속에서 꿈꾸는 자신의 차이를 인정할 줄 모르고 현실의 자신, 노숙자인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대단히 높은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주를 풀기 위해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을 도구로 삼고 목숨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B씨가 공원에서 노숙자 A씨를 처음 보았을 때는 노숙자 A씨가 무엇이든 자신감 없어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자존감이 낮아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나 같은 게 뭐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누군가 걱정해서 조언을 해줘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못해. 아, 난 인생 망했어. 이런 말만을 합니다. 무언가 시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실패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서 남들에게 하소연만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위로해주고 조언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력을 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현실 회피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하지만 사실은 진짜 자기를 못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잘났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만큼 대우를 하지 않는 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하지만 그걸 보고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속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대접을 해주지 않는 세상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다고 오해를 해서 도와주려다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자기 비하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세상 한탄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함으로써 당신의 도움을 끌어내려는 것뿐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면서 당신에게 위로를 계속 받고 그 위로를 자기 연료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기 비하는 목적이 있는 자기 비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자기에게 조언과 위로를 해주는 자기에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은 자신보다 아래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인간 사이의 등급이나 선을 정해두고서 자신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라 생각하고서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무시를 해도 이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어떤 반발도 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들어줘야 하는 건 자기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지 이런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자기애가 높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도움을 베풀기 전에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도움받기 전부터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면 도움을 베풀만 하지만 평소에 은근히 당신을 소중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면 당신이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한테 당신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호구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모든 인간을 구별하고 쓰임새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을 찾는다면 그건 당신에게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동정심을 자극하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도와준 사람이 되면 곧바로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당신을 하인으로 삼습니다. 작은 호의가 당신을 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에는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의지도 없고 저 남이 떠다주는 음식만 먹겠다고 입만 벌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 앞에 앉아서 입만 벌린 채 당신이 떠다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높은 사람을 돕는 것은 스스로 하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장 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들 마음속엔 자기애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에게조차도 속으로는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높고 인간의 등급으로 나누고 자기 자신은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으로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잘난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화를 못 내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우습게 알고 그 화풀이를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에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배신하고 그저 잘난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리가 없고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해보기 싫고 자기는 다치기 싫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아지려면 도전도 해야 하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하면서 못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툭 까놓고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대신해서 해주길 원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자기 곁에서 자기 한 풀이나 들어줄 만만한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잘난 사람이 부르면 또 달려가서 잘난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잘난 사람에게는 이런 방구 대꾸도 못하고 그 짜증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푸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가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으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해서 심술이 난 것을 겉으로는 자존감이 없어 보이는 척 약한 척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 피해의식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반사적으로 자기 하인처럼 대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굴고 도움을 받으면 달라질 것처럼 굴지만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하면서 젓가락질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당신이 밥을 떠다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입만 벌리려 하고 내가 어떻게 힘들게 옷을 입어 하면서 당신이 옷을 입혀주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당신을 날카롭게 찌려볼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격려해줘야 하지만 겉으로는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기애가 높은 사람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주자면 조언을 해줬을 때 듣지 않고 현실에서 달라지려는 어떤 노력과 도전과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당신이 해주는 조언과 위로에 고마워할 줄 모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는 식으로 따진다면 이런 사람은 무기력하다기보다는 앉아서 남이 떠다주는 밥술만을 기다리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는 그걸 어떻게 해? 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해? 내가 왜 에너지를 써야 해?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이런 마인드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당신에게 떠넘기고 그간 받았던 피해의식을 당신에게 피해를 주면서 해를 끼칠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만 가득하고 아무 노력은 하기 싫어서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을 땔감처럼 연료로 쓰고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연민만 높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도와주는 게 좋지만 겉으로는 자존감이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애가 강해서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은 도와주려는 사람을 하인으로 삼을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버려진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자신들은 귀족이고 귀족의 대우와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잘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은 거꾸로 자신의 하인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게 되면 어떻게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호빵맨을 쓴 작가 고 야나세 타카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상처받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으면서 타인을 도우려면 겉으로는 자존감이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